술을 이 아빠가 많이 먹으니 원래는 한두 병 정도 드셨는데 막 술을 먹어도 안 체인다 그런 거야. 갑자기 술을 여섯 병 정도 먹고 들어왔는데 6병이요? 그런데도 집에 앉아가지고 또 술을 드시고 있는 거야. 그랬더니 누구 애기 엄마야 일로 와봐라. 내가 장군이 들어온 것 같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쪼쪼쪼쪼쪼쪼 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선생님. 네네. 아 선생님. 네. 이번 주제는 귀신인데요. 네. 귀신아 물렀거라 해야 되면 되는 거야? 잡귀가 일반인에게 이제 붙었을 때 발생되는 현상들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. 내가 최근에 엊그제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 11월 때 12월 달에는 술을 이 아빠가 많이 먹으니 원래는 한두 병 정도 드셨는데 막 술을 먹어도 안 체인다 그런 거야. 갑자기 술을 여섯 병 정도 먹고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집에 앉아가지고 또 술을 드시고 있는 거야. 그랬더니 아무리 뭐 술을 안 챈다길래 엄마가 술을 많이 먹고 온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막 표현을 하는 거야. 내가 뭐 누구 애기 엄마야 일로 와봐라. 내가 장군이 들어온 것 같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. 근데 그 아빠는 이제 무슨 일을 하냐 이제 땅을 파고 포크레인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또 많이 쉬어요. 왜냐 산을 깎잖아요. 산을 깎고 흙을 다루고 하다 보면 우리가 왜 그랬잖아 동토가 난다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또 산을 깎고 하면은 무덤도 깎는 거고 그리고 무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도 하잖아. 이게 분명히 이게 없으면은 그죠. 그런 일도 많고 산탈이 난다라고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은근히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. 또 눈이 빨개 갖고 있잖아요. 술을 안 먹었는데도 눈에 우리가 왜 살기라고 하죠. 빨갛게 이렇게 꽉 차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보면 안쓰러워. 그럼 내가 탁 쳐다보면서 그래요.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. 내가 첫마디가 어떤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갖고 왔길래 내가 그랬어. 아니 우리 여기 대주님은 참 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불만이 많다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서 했더니 뭐 이쪽 얘기하는데 네가 하는 얘기 아니구나 내가 그랬어. 내가 이런 일을 하죠 했더니 이렇게 한대. 아직 젊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. 내가 권하지 않았어. 젊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권하지 않아요. 그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비방을 알려줬어요. 네가 지금 이런 상태니 아직까지는 혼자 해결할 수 있다. 그러니 이렇게 회복 안 되면 오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.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런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차에다가 이 소주를 들고 다니라고 얘기를 해요. 소주 막걸리를 항상 일하러 갈 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일하기 전에 사람들 보기 좀 그러니 보기 전에 그러면은 소주나 막걸리 좀 뿌리고 탈나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고 일을 하시라. 그렇게만 해도 괜찮다. 그리고 또 다른 비방도 알려는 드려요. 제가 의외로 일반인들보다 직업에 의해서 이렇게 탈이 빙이라든지 좀 이렇게 안 좋은 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저는 요즘에 특히 이렇게 포크레인 이렇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흙 만지고 산 만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. 씌어서 오시는 분들이요. 돌도 파. 그럼 돌도 맞죠. 왜냐면 돌에도 앉아 계시잖아. 우리가 큰 돌. 그냥 일반 돌이 아니라 바위잖아요. 바위를 만지지 작은 돌을 만지진 않잖아요. 그런 분들도 씌어서 오시는 분들 많은데 딱 보면은요.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눈에 차 있어요. 그리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살이 쪽쪽쪽쪽쪽 빠져요. 그 우리가 왜 귀신밥 먹는다고 하잖아요. 살이 진짜 이빨 빠지던가 이빨 찌던가 중간이 없어요.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당연히 뭐 풀이를 해서 간단하게 빼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요 제가 엄청 심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본인이 스스로 내가 그래 너무 의존하지 말라라고 이런 쪽으로 본인이 해보고 그래도 좋아지면은 계속 그렇게 하고 좋아지는 거 그래도 안 되면 저는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왜냐 무조건 뭔가를 행위한다고 다 해결책은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나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. 이 40~50대이신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40~50대 우리 흔히들 이제 아저씨 분들
같은 경우는 아이 뭐 이런 거 안 믿어 막 이렇게.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뱉으니까 믿는 거야. 아. 자기 입으로 자기가 안 뱉으면 안 믿는데 자기 입으로 그냥 정신이 멀쩡하잖아요. 술 이빨에 먹어도 쉽게 얘기해 많이 드셔도 근데 자기 입으로 뱉으니까 너 엄마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. 그렇게 하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또 악용 하시는 선생님들도 봤어. 그 얘기를 하니 그렇게 하고 주고 딴 데 갔는데 장군이 들어왔다. 원래 이 집이 신줄이 있는 집한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요. 네 신 받아야 돼. 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봤어요. 근데 모르겠어. 생각의 차이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건 내가 좀 아니라고 몰라 하여튼간 그랬어요.